지난번에 스롱피아비 선수의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를 소개했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조재호 선수의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 당연히 PBA 남자 프로겠죠. 한 달 전에 강민구 선수의 PBA 챔피언 포인트를 수록을 했는데, 아, 그 사이에 조재호 선수가 두 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PBA에서 우승했고, 지난 11일, 3월 11일 조재호 선수가 월드 챔피언이 되었죠. 오늘은 그 배치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노란 공이었고요. 상대 선수가 누구였나요? 아, 마르티네스 선수였네요. 아, 4대4 2세트 6이닝 마르티네스 선수가 8점이었고 조재호 선수가 14점이었네요. 자, 이 상황에서 1점만 더 치면 2억 상금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회전을 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제가 26점을 치고 있는데 25점 이하 분들에게 감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노란 공이 이 정도 있으면 상단 당점으로 무회전 상단 당점으로 좀 빠른 속도로 쳐서 이걸 득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간 공과의 기울기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단 당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 두껍게 쳐야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인데 당점을 중단 또는 중하단으로 내려서 쳐야 합니다. 무회전, 물론 무회전이어야 될 것 같고 무회전 중에서 미세하게 아래로 내려서 쳐야 이 궤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6시 방향 원팁 6시 방향 원팁 두께는 2분의 1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6시 방향 원팁에 두께 2분의 1 속도는 빨라야 되겠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속도가 좀 느렸던 것 같습니다. 두께도 얇았네요. 이런 속도라면 미세하게 역회전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역회전을 주는 것보다 일단 두께를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미세하게 역회전이 있는 게 좀 더 편하게 각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시 5분 정도에 6시 5분 원팁으로 두께는 여전히 2분의 1 정도를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 테이블에 손이 걸리면서 세게 나가질 않았는데 역회전 때문인지 득점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득점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이 스크린 당구 연습기 BPS를 이용하면 이렇게 당구대 위에 공의 위치가 한결같이 정해져 있는 위치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레슨 또는 훈련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6시 5분 원팁 두께는 2분의 1 정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조재호 선수하고 궤적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3쿠션 즐기시는 분들은 당구비가 뭐 하루에 2만원, 3만원 정도는 쓰지 않습니까? 3쿠션 계속 즐기실 거라면 당구 박사의 당구 레슨 마스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애플 앱 스토어에도 있습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는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이 있고요. 애플 앱 스토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 또는 세 달 정도 회사 여건상 업데이트가 가능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 검색하시면 현재 3만원이고 콘텐츠의 수가 늘어나면 요금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당구 계속 치실 거라면 당구 교재라고 생각하시고 3만원 투자하셔서 당구 실력 향상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